저는 캐스터 김지호. 오늘 돌음 마스맨은 이승준 해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전주 KCC 이지스의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병령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박윤성, 정우찬, 윤재민, 김훈민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현규, 손민수, 김규종, 최지원, 장석준, 황선태. 실점이 좀 많았거든요. 그렇죠. 이번 경기는 어떻게 될지 지켜보게 드리블을 했습니다만 본인 볼을 만들지 못했죠. 네, 유로스텝에 이어서 선취점을 가져가는 원주 DB입니다. 손민수. 손민수가 DB의 첫 득점. 자, 최지원 선수와 최민혁 선수도 있지만 손민수 선수도 굉장히 득점력에 가세를 해주거든요. 오호! 자, 박하가 그대로 응수합니다. 사실 오전에 황선. 자, 지금 돌파하는 장면이죠. 지금 모션이 굉장히 좋아요. 유로스텝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모습. 자, 박하 선수도 자, 유소년 경기는 전후반을 나눠서 12분씩 펼쳐지겠고요. 팀 파울은 8개째부터 자유투가 주어지죠. 그렇습니다. 오우. 네, 황선태 선수의 득점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드리블이 좀 길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턴오버가 나오는데요. 앞쪽으로 밀어줬어요. 최지원. 최지원이에요. 최지원 득점. 역시 올려놓고 있습니다. 최지원입니다. 자, 지금 박하 선수가 돌파를 했는데요. 최지원의 패스 굉장히 좋아요. 네, 어시스트 하나 정립하는 최지원입니다. 손민수의 득점. 공격 리바운드. DB가 따냈어요. 손민수 한 손으로. 최민혁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이번에는 들어갑니다. 네, 지금도 최민혁 선수가 네. 약간 공이 나올 것 같자 한숨을 한번 쉬어봤거든요. 지금은 지금 전 장면이었죠. 네, 최민혁이 리바운드 한번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이 장면이었죠. 여기서 네. 탄식을 한번 했었거든요. 들어갔습니다만. 자, 이동훈 리바운드 앞쪽으로 파스 빠졌습니다. 오른손 레이업 들어갑니다. 지금 KCC가 아쉽네요. 다소 아쉬운 공격이었습니다. 올라가는데요. 뱅크샷 깔끔하네요. 맞습니다. 김현규의 득점.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한번 끊어주는 그런 모습이죠. 자, 굉장히 유기적인 속공 장면이었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를 뛰어갔습니다만 드리블 이후에 레이업이 상당히 좋았고 이 장면은 또 김현규 선수의 깔끔한 백샷.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전 종료가 됐습니다. 스코어는 16-6으로 원주 팀. 네. 다시 빠르게 넘어갑니다. 최지원. 최지원. 최지원이 올라갔습니다. 직접 올라갔어요. 득점 성공. 자, 코트를 휘저어놓고 했잖아요. 그렇죠. 다섯 바일 가량을 좀 들고 들어갔는데요. 최지원. 최지원. 엔드원입니다. 자, 세레머니까지. 자, 마무리까지는 지었습니다. 네, 여기서. 자, 얼굴에 충돌이 있었는데도 팔로 얼굴을 왼쪽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최민혁 리바운드가 엄청납니다. 공격 상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 아직 그리고 최지원이 해결합니다. 결국 마무리는 얼굴에 충돌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씩씩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대로 드라이빙 득점 성공시킵니다. 장석준. 또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최민혁이 앞쪽으로 길게 김현규. 김현규의 레이업 성공합니다. DB는 임태준 선수의 손에 맞고 터치아웃 됐습니다. 지금은 수비가 더 적극적으로 들러붙어 줬어야 돼요. 그렇죠. 자, KCC가 대거 선수 교체를 했거든요. 되지 않았습니다. 안쪽 투입! 컷인 패스가 들어갔습니다. 깔끔하게 성공시키는 황선태. 지금도 황선태 선수가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제 10초 남아 있고요. 그래도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원주 DB가 전주 KCC에게 39-7로 승리를 거뒀습니다.